661, 666.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요거 한 문제 딱 풀고 이 계산은 지금부터 앞으로 다 생략이야.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x제곱 빼기 1. 자, 뒤에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x의 4제곱 빼기 1. 합차공식. 5는 상수니까 빠져나가고 0부터 1까지 정적분입니다. 요거는 5분의 x5선 빼기 x. 요거를 0부터 1까지. 자, 1 넣으면 5분의 1 빼기 1. 0 넣으면 0. 자, 거기다 앞에 5를 곱해야 되네. 1 빼기 5에서 자, 이렇게 정적분 하는 계산은 지금부터 다 넘어갈 거다. 이렇게 분수로 된 적분 이런 거는 못해. 분수로 된 식은 적분 못해. 그럼 이거는 위의 식이 인수분해 되는 거네. 지금 t 플러스 1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그리고 분모에 t 플러스 1로 하니까 t 플러스 1이 약분돼서 날아가 버리네. 그래서 t 제곱 t 플러스 1 요거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해 줍니다. 이건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dx x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수만 똑같이 바꾸는 거는 정적분에서는 같은 거야. 정적분에서 요 상수는 밖에 꼽으러 나갈 수 있지. 이렇게 꼽으러 나갈 수 있다. 그지? 양변을 그냥 K 나눠버리자, 일단. 그러면, 0부터 1까지 2x 더하기 1 dx를 한 요 값이 k분의 1이 되는 k 값 찾아라. 요건 다 적분할 수 있지. 자. 정적분 성질 한번 더 정리하고 갈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x의 제곱 x1 요거를 정적분하시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대칭되는 형태다. 요거를 정적분하라 라고 할 때는 앞으로 이거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되는 거는 자 원점 대칭이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똑같이 여기 대칭해보면 음수고 양수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차수가 홀수인 거는 미리 다 없어져. 이렇게 마이너스 k부터 플러스 a까지 이런 적분은 항상 요거 생각하면서 하면 계산을 쉽게 해. 미리 0 되는 건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0부터 a까지 반쪽만 적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는 게 아니고 0부터 a까지 반쪽만 x제곱 더하기 1을 정적분하는 거예요. 반쪽만 있기 때문에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정적분은 봐. 내가 A부터 B까지를 정적분할 거예요. 자, 정적분은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넓이라고 생각해. 넓이라고 A부터 B까지를 내가 정적분할 거예요. 이렇게 이 정적분은 내가 이거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C를 잘라주는 거야. 자르는데 C가 꼭 A, B 사이에 있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거야. A부터 C까지를 적분을 하고 다시 C부터 B까지를 이렇게 적분해도 되는 거야. 자, C, C 연결되는 게 같다. 그지? 그러면 A부터 B까지 정적분이다. 이렇게. A부터 B까지 정적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써. b에서 a까지 fx dx 이러면 뭐가 바뀐 상태야? 아래 것 윗 것을 대입하는 순서만 바뀌어 있잖아. 그지? 그 빼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부호가 바뀌었다 이 말이야. 빼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치? 아래 것 윗 것이 바뀌면 부호가 바뀌었다는 뜻이야. 지금은 요거 설명하려고 하니까 요거 설명하려고
1번. 마이너스 K에서 K까지 적분이기 때문에 차수가 홀수차는 다 미리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0부터 K까지 1dx하고 같은 거야. 그럼 이거 x 되니까 k였고 0 넣으면 k가 되네. 그럼 이게 2k가 되네. 그게 8이다. 그래서 k는 4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하는 것도 훨씬 편해. 계산 양도 줄어들지만 0과 k 하는 게 마이너스 k하고 k 하는 것보다는 계산이 간편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를 정적분하라라고 할때 1번씩 쓰는 거꼭 기억해야 돼. 1차함수 fx가 1차함수다 하는 말이 있네, 그지? 그럼 요 fx를 이렇게 둘수 있네. ax 더하기 b라고. f10을 구하라 했지. 그럼 결국 이제 ab만 구하면 끝이네. ab만 구하면 끝이네. 자, 첫 번째 f2가 0이다는 조건이 있네. f2가 0. 그 2가 0이니까 2 직접 집어넣어봐. 2a 더하기 b가 0이다는 조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요 조건에서 0부터 1까지 fx에 x를 다 곱했지. 여기다 x를 다 곱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돼. 자, 그거를 정적분하면 그 결과가 3분의 1이 돼야 된다. 3분의 ax의 3승 2분의 bx의 제곱을 0에서부터 1까지를 정적분하면 3분의 A 더하기 2분의 B가 되고, 그 결과식이 3분의 1이 되다. 정리해서 6을 곱하자. 2A 더하기 3B는 2가 되네. 원래 있던 식, 2A 더하기 B는 또 0이 되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2B가 2니까 B는 1. B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이 FX식이 이제 결정이 되네.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이제 F10을 구하라 했으니까 X에 10 집어넣고 계산하시오. 자, 2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의 값을 구하세요. 요게 무슨 말인데, 좌변? 좌변 이게 무슨 말이야? f 프라임 1이다 이 말이지. 좌변이 f 프라임 1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게 조건.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0부터 1까지를 정적분하면 1이 되더라는 게 또 조건입니다. 자, 조건이 몇 개야? 두 개. 그럼 식이 두 개 나오겠지. 조건이 두 개 있으니까 식이 두 개 나와. 근데 우리가 구할 문자가 개수가 몇 개? 두 개. 그럼 AB에 관한 식만 두 개 만들어주면 그 연립 풀어서 AB를 구합니다. 그럼 AB를 구하면 이제 FX를 아니까 F1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요건 더 안 해도 되겠지? 여기다 그냥 적분해주고 그다음 미분한 다음에 1 넣으면 4다. 그거 연립해주면 돼요. 74.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 3차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더라. 3차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이 곡선과 x축, y축 및 직선 x equal h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h다. 요 넓이가 sh야. 요거의 넓이가 sh. 자, 이거의 넓이는 지금 요런 것들이 다 위에만 있으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바로 정적분하고 같은 거예요. 정적분하고. 항상 요것만 잘 기억해. 1, 2, 3이면 1부터 2까지를 정적분하면 이거는 넓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1부터 2까지를 정적분해주면 이거는 바로 넓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2부터 3까지는 이거를 정적분하면 이거는 넓이가 아니야. 왜냐면 음수로 돼 있잖아, 값들이. y 값들이 다 음수다. 밑변 곱하기 높이 할 때 높이는 함수 값으로 보는 거라 했지. 이렇게 해야 넓이가 되는 거야.
양수일 때는 정적분이랑 넓이는 같은 말이야. 양수일 때는 정적분이랑 넓이는 같아. 그럼 이 SH라는 거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잖아. 그럼 색칠된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해? 0부터 H까지. FX, DX 이렇게 돼. 요게 바로 SH야, SH. 자, 그거를 H를 해서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이 말이지. H를 해서 H가 0으로 갈 때 요거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요거의 극한을 구하시오. 자, 우리 정적분에서 극한은 딱 이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요 식만 잘 기억하면 돼. 히가 0으로 갈 때 H구나. 요 분자 잘 봐. small fx를 먼저 부정적분 해야 되겠지. small fx를 부정적분하면 large 이렇게 고쳐야 되지. 거기다 위껏 아래껏 집어넣어서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 h를 h 빼기 0 이렇게 봐도 되잖아. 그럼 이게 바로 뭔데? 이게 라지 fx식을 미분하고 있다는 말이지. 라지 fx식을 미분한다는 거야. 그래서 f'0이다 이 말이야. f'0이라는 거지. 자, 라지 f를 미분하면 뭔데? 그게 스몰 f잖아. 다시 f0이다. 자, f0은 0일 때 함수 값이니까 0일 때는 5다. 그지? 그래서 요 값이 5가 됐다. 다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H를 해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H를 할 때 그 SH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함수가 지금은 다 양수기 때문에 정적분이랑 넓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FX를 0부터 H까지를 정적분 해주면 이게 바로 SH가 됩니다. 그럼 이제 구하라기를 H분의 SH지 h분의 이게 sh야. h가 0으로 가는 극한. 극한인데 마스크 때문에 이게 다 아프네. 자, small f니까 small f를 뭘 해? 부정적분. 그러면 large f로 바뀌었지. 거기다가 h 넣고 0 넣어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분자네. 분모는 h인데 그 h를 h 빼기 0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죠. 그럼 요게 라지 f'0이 되는 거야. 라지 f'0은 바로 f0이지. f0은 여기서 0일 때 함수 값이니까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f0, 5, 5가 답이 되는 거야. 74번 잘해두자. 자, 75번. 자, 정리 잘해라. 75번.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자,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기호야? X로 미분하시오 이 말이야. X로 미분하시오 라고 하면 요식이 뭐가 되느냐 하면 FX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요거를 되게 중요한 거야. 요 t로 된 식이 변수만 x로 돼서 바뀌어서 요렇게 나가더라. 요게 요 미분 뜻이야. t로 된 식을 재민이 변수만 x로 바꿔서 요렇게 빼내면 돼. 변수만. 자, 예를 들어서 봐. t제곱 마이너스 3t가 있었어. 요 식을 a부터 x까지. 이때 a는 아무 숫자와도 와도 관계없어. 아무 숫자란 뜻이야. 숫자. 요렇게 된 식을 x로 미분하시오 이렇게. 그럼 x는 뭔데? 요게 x이기 때문에 x로 미분하는 거야. 자, 미분하게 되면 요 t로 된 식의 변수만 x로 그대로 이렇게 바꾸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식을 아까 요 파란 식을 딱 보면 무조건 미분하는 식 생각해야 돼. 미분하면 요 식의 변수만 x로 바꿔서 나온다. 자, 요 식을 딱 보면 바로 그게 딱 생각이 나야 돼. 바로 미분해버리자. 이 식은 봤다면 무조건 미분할 생각을 해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요것만 변수를 t로 바꿔주면 된다.
x로.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다. 됐죠? 그럼 f 프라임 1을 구하라 했으니까 1 집어넣기만 해주면 돼. 그다음 76. 1부터 x까지네. 1부터 x니까 역시 미분한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좌변 미분하면 f 프라임 x고 우변을 미분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미분했다. f 프라임 x가 보여진 거야. 자, 그러면 곡선 y 꼴 fx 위에 x 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f 프라임이다 이 말이잖아. x 좌표가 2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 그게 f 프라임 미분에서 x에 2를 넣는 거야. 그럼 여기 도함수가 있는 거야. 그럼 f 프라임 2를 집어넣고 이제 계산하시오. 요식을 딱 보게 되면 뭘 해야 된다고? 미분. 그 미분은 뭔데? 요거만 변수를 x로 바꿔서 fx다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변수만 x로 바꿔준다. 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 이게 fx야. 그려놓고 이거는 뭘 구하는 과정이고 빼니까 얼마? 2h. 그럼 같이 2를 곱하면 요식은 2f 프라임 1, 요 말이네, 그지? 2f 프라임 1. 아, f 프라임 x가 필요하네. 그래서 미분해주면, 요게 마이너스 12x. 자, 거기다 1 넣고 2를 곱하시오. 요 식을 딱 보게 되면, x로 미분한다, 그것만 생각하시오. 무조건 다 풀이가 그것밖에 없어. 요런 식을 딱 보게 되면, x로 미분한다는 그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678 다항함수 y 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3부터 x 되어있기 때문에 a부터 x 이 말이네. 해서 또 미분해야지. fx 미분했더니 2x 마이너스 a. 그런데 지금은 그냥 a 구하라. a. 자, A부터 X, FT, DT, 요식에서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거. 첫 번째, 미분이야, 미분. 그게 거의 다 그것만 쓰면 돼. 그런데, 지금같이 이런 A 값을 구하시오 할 때는 이제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아래 것과 똑같은 X를 여기 집어넣어서 생각해봐. 3부터 3까지의 정적분은 0이 돼버리지. 3부터 3까지의 정적분은 0이야. 그래서 좌우변에 X에 3을 대입하는 거야, X에. 그럼 좌변은 0. 3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좌변은 0. 자, 3을 넣었으니까 9-3a 플러스 6 이렇게 돼. 3a가 15니까 a 값은 5가 돼. a 값이 5가 되면 요식도 2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돼. 지금은 그냥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자, 79. 다항함수 y 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어있네. a 구하고 싶으면 얼마를 넣어야 돼? a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뭘 넣어야 돼? 1을 넣어야 돼. 1을. 여기 1이기 때문에 1부터 1까지의 정적분은 0이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재민이 잠 깨라. 1을 넣으면 좌변은 0, 우변은 1 마이너스 4 플러스 a. 그래서 a가 일단 3이 되는 상. a는 구해졌네. 양변을 미분할 거야. 그럼 좌변은 fx가 된다. 요거의 변수만 x로 바꿔준다 했으니까. 자, 우변도 미분해주니까 이렇게 돼. 그럼 fx 식이 있으니까 이제 f1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됐지? 680. A부터 X까지 FT, DT. 미분해야 되네, 그지? 그래서 미분한다.
f'x가 되고, 자, 미분한다. x제곱 마이너스 x. a부터 x까지 ft dt. 이 식이 나오면 항상 미분하는 거라는 거 생각하고. 그럼 이제 fx는 구해졌네. fx는. f'은 구해졌네. 그럼 fx는 이거 적분해버리면 되네. 자, 적분하자. 3분의 x3승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네. 자,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 상수가 필요하네. c값을 구하려면 함수값이 하나가 구해져야 되지. c값을 구하려면 함수값이 하나가 구해져야 돼. 아이씨, 오늘 왜 이래 아프냐. 맞지? 함수값이 하나가 구해져야 돼. 그 함수값을 어디서 구하면 될까? 아까 있었잖아. 요식은 항상 뭐 하나 집어넣을 수 있다 했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다. 그지? 그러면 f 마이너스 1 해주면 그게 0 이렇게 되죠. 뭐 지금은 fx 구할 필요도 없네. 하필이면 요거 구하라 했으니까. 그지? f 마이너스 1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이니까 그게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됐지? 미분해야 되겠네. 미분하면 fx네. 자, 미분하면 4x-a가 됩니다. 자, f10을 구하기 위해서는 a값이 필요하네. 양변에 x에 a를 넣어야 되겠네. 아래끝, 위끝이 같은 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a를 집어넣으면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됩니다. 그럼 a제곱이 3이니까 a는 3입니다. 양수다는 조건. 그 요게 3이야, 3. 이제 10 집어넣고 계산하시오. 이제 됐지? a부터 x까지 ft dt. 어떻게 쓴다는 거? a부터 x까지 ft dt. 자, 683. 2는 똑같아서 넘어갔다. 683. 683은 잘 봐. 뭐가 바뀌어져 있는지 683은. 683 뭐가 바뀌어져 있어? a부터 x가 아니고 x부터 a잖아. 이더나 a부터 x를 했잖아. 그지? x부터 a가 아니고. 그래서 a부터 x까지 같으면 양변을 미분해버리면 좌변은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잖아. a부터 x까지였다. 근데 이거는 x부터 a까지니까 뭐가 바뀌어 있다는 뜻이야? 부호가 바뀌었다 이 말이야. 부호가.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빼는 순서가 다르잖아. 그지? 빼는 순서 정적분에서 부정적분 한 다음에 위끝 집어넣어서 아래끝 집어넣은 걸 뺄 거 아니까. 근데 반대로 빼면 부호가 바뀌어질 거 아니야. 서진 이해됐나? 이해됐지? 재민이 이해됐나? 잠 깼나? 예나 자려고 하지 말고 깨려고 해. 자, 이제 fx를 구해야 되네. 자, fx를 구하면 적분하면 되네. 3분의 x3승 2분의 3x제곱 c. c 어떻게 구할까? c는 이 식에서 구해야지. f 얼마가 2를 하면 0이다 이 식 있잖아.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0이다 보고 있으니까 c만 구하면 fx 식이 구해져. fx 식 구하자. 2를 넣지.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여기 2를 넣으면 4니까 2, 3은 6 더하기 c 해주면 이게 0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3분의 18이니까 c는 마이너스 c는 3분의 18이니까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지. c가 마이너스 3분의 10. 그럼 이제 fx 식이 다 구해졌네. c가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돼. 자, fx 식이 구해졌고 이제는 x 이꼴 2에서의 접선의 y 절편 구하라 했기 때문에 자, 3차 곡선 식이 이렇게 있어. x가 2인 점이 있으면 요게 x가 2일 때야. 그럼 이제 이거 미분해서 f'2를 구하면 기울기지.
x좌표가 2인점, x 이꼴 2인점에서 접선을 끌 거야. 그 접선식을 구해야 y절편을 찾지. 자, 접선식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 구하자. 기울기는 f'2, 요게 기울기지. 여기 2 집어넣은 거네. 마이너스 4 플러스 6 해서 2가 되네. 아, 요건 내가 찾는 거는 기울기는 2야. 재민이 그냥 불러봤다. 자, x가 2다, 그지? 그럼 x가 2면 요 fx식에 x에 2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8. 2를 집어넣으면 6. 아, 0이네. 아, f2는 0이다. 요 있지. 여기서 f2가 0이잖아. 그지? 그럼 x가 2일 때 y는 0이니까 요 점은 2, 0이 되는 거야. 2, 그럼 결국 2, 0에서 끈 접선은 기울기가 2가 되기 때문에 y-y1은 기울기 x-x1 해서 y는 2x-4가 됩니다. 요 직선의 y절편 구하라 했으니까 x에 0 넣으면 y절편은 마이너스 4가 됐다. 자, 요거는 0에서 1까지 적분, 물론 적분하면 돼. 1에서 0까지 적분, 물론 하면 돼. 자, 그런데 요거는 적분 구간을 보고서 앞에 게 0부터 1이네. 그럼 뒤에 거를 뭘로 고칠까? 뒤에 거를 0에서 1까지로 고치는 거야. 그럼 아래 끝, 위 끝이 바뀌어버리지. 바뀌어버리면 요거 부호가 요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이해됐지? 그럼 이제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0부터 1까지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거야. 0부터 1까지 진욱이 듣고 앉았지? 0부터 1까지 요식에서 요식을 빼야 돼. 자, 빼면 2x 끝이네. 그거에 dx 이거랑 같은 거. 그래서 원래 주어진 식을 그대로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해서 풀이하는 게 쉽겠지. 그럼 적분하면 여기 x 제곱이 되고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1이다. 85. 이것도 0부터 3까지 똑같네. 0부터 3까지 똑같으니까 0부터 3까지 이 식에서 이 식을 뺏는 식을 적분해야 돼. 그럼 빼주게 되면 x3승 빼기 1 이렇게.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남아? x 빼기 1만 남지. 그래서 x 빼기 1을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해주면 요게 답이야. 내가 똑바로 앉지. 우리는 잠을 청하네. 앞에 거는 1부터 3이고 뒤에 거는 3부터 1이고 자, 앞에는 x에 대한 식을 x로 적분하는 거고 뒤에는 t에 관한 식을 t로 적분하는 거. 그럼 일단 요거부터 바꿔버리죠. 1부터 3이고 요것도 3부터 1이니까 요거 1부터 3까지로 이렇게 고치자. 요거 이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말은 또 무슨 말 같으냐면 변수가 1부터 4까지 적분하라는 거야. 뭐를? x 플러스 1분의 4x를 dx 이렇게 변수만 그대로 t로 바꿔준 거야. 그럼 식이 안 바뀌잖아. 하나는 x로 돼 있는 식이고 하나는 t로 돼 있는 식이다. 거기다가 똑같은 수 3을 넣고 1을 빼니까 값이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요거나 요거나 같은 말이야. 그럼 결국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1부터 3까지 두 개를 더해주면 돼. 자, 두 개를 더하는데 분모는 x 플러스 똑같네. 그럼 분자끼리를 더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그 위에 분자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1이 약분되네. 해서 1부터 3까지 x 더하기 3 요거를 정적분했다는 말이야. 됐지?
여기도 2부터 0까지라고 돼 있지. 2부터 0까지. 왜? 자, 84번. 87이가. 87. 이것도 자, 0부터 2인데 뒤에 건 2에서부터 0이라고 돼 있네. 그럼 일단 이거 고치는 건 이제 바로 보이지? 0에서 2까지 이렇게 고치고 부호를 바꿔줘야 돼. 이제 여기서 2를 안에 집어넣어 버리자, 2는. 여기서 여기를 뺏는 거를 정적분 하면 30이 된다. 이제 계산만 하면 돼. 1부터 3인데 뒤에 거는 3부터 1입니다. 1부터 3인데 뒤에 거는 3부터 1이니까 3부터 1을 1부터 3으로 고치고 이렇게. 자, 이거 정적분 구간 잡을 때 항상 A부터 B 하면 AB가 이런 관계 있는 건 아니다. 그지? 이건 어느 게 크든 작든 그건 관계없어. 1부터 3까지로 고치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돼. 그럼 X제곱, 2X제곱 정리하면 3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요거를 정적분. 자, 요것도 중요. 자, 이거는 K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더라고 AB 찾는 거야. K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되는가, 이 정적분의 값은. 그럼 정적분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X3승 더하기 KX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1X. 자, 요거를 1에서부터 3까지를 정적분 하라. 먼저 3 집어넣지. 27, 9K, K제곱, 아, X니까. 3을 넣었으니까 3K제곱. 더하기 3. 빼기를. X 1로면 1 더하기 K 더하기 K제곱 더하기 1. 자, 정리하면. 자, 2차부터 3K제곱 빼기 K제곱. 2K제곱. 자, 여기 쓸게. 2K제곱. 그 다음에 9K에서 K를 빼니까 8K. 그 다음 숫자는 이게 30이지. 30에서 이쪽에 2를 빼네. 그럼 28. 이게 이제 정적분의 결과야. 근데 이 식은 K 값에 따라서 자꾸 변하지. 그런데 아래로 볼록인 2차 식이니까 대칭축에서 최소가 되겠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즉, 마이너스 2일 때, 그게 요거단 말이지. K가 마이너스 1 때. 그 다음, 최소 값을 B라 했지. 그 최소 값은 B인데, 그 B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이제 계산해 주면 4, 2, 8, 마이너스 16, 플러스 28. 해주면 요 값이 B고, 요 값이 A가 된다. K에 대한 2차식이 돼, 정적분의 결과가. 그래서 이제 최소 값을 갖는데, 그것이 언제 최소 값을 갖는가, 그는 그 값만 찾아줍니다. 이것도 이식 전체하고 이 식을 전체를 이래 보면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로 똑같지. 적분 구간이 똑같아. 그러면 좌변끼리 더하면 이거 두 개를 더했는 식의 정적분하고 같을까요? 좌변끼리를 더해주면. 그 좌변끼리를 더하자. 그럼 0부터 1까지. 자, 두 개를 더하면 2fx 이렇게 돼. 좌변끼리 더했으니까 4, 8을 더하면 이게 12가 됩니다. 해서 0부터 1까지 fx, dx 요식의 정적분의 결과가 6이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빼버리자. fx 없애려고. 그럼 빼면 0부터 1까지 2gx가 됩니다. 4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gx를 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이다 해서 요거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뭔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fx 더하기 두 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gx dx. 요 값이 6이고 요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요게 6이고 요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3, 6, 18, 마이너스 4 해서 답은 14가 됩니다. 식을 보면 요 식은 똑같지. 자, 똑같은 식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정적분했고 다시 1에서부터 2까지를 정적분했네. 보이나? 마이너스 1에서부터 2에서부터 1까지를 정적분했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해. 다시 1에서부터 2까지. 요게 뭔 된다? 요렇게. 연결이 되네, 그지? 연결이 되는 식은 아까 어떻게 하라 했나?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를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정적분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잘라서 하는 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정적분하는데, 그거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다시 1에서부터 2까지. 1이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정적분했대. 그 다음에 아래 끝, 위 끝이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부터 얼마까지 돼 있을 때는 차수가 홀수인 거는 미리 없애버려야지. 없애고 0부터 2까지 3x 제곱 더하기 1을 정적분한 다음에 그거 두 배인 거하고 같다 했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은 하면 되고. 자, 691번도 그 과정을 찾아보자. 식은 다 똑같네. 자, 이거 이제 안 고쳐도 똑같은 거 알겠지? 똑같잖아, 식이. 단지, 이건 X인데, 이건 Y로 돼 있고, 이건 Z로 돼 있잖아. Y로 된 거를 Y로 미 적분, Z로 된 거를 Z로 적분. 그럼 이 문자를 다 X라고 생각해도 같은 말이지. 그래서 식, 요 식 세 개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마이너스 1에서 0, 다시 0에서 1, 다시 1에서부터 2이기 때문에 요 식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정적분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요렇게 한 방에 해야 돼. 각각을 적분해서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고. fx라는 식이 있었어. fx라는 식. 그 fx라는 식을 0부터 1까지 다시 1부터 2까지 다시 2부터 요거부터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했더니 요것도 0부터 n까지 fx dx 요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n-1부터 n까지 그럼 결국은 0부터 n까지를 정적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fx는 이제 2x가 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n까지 2x dx가 되고 다시 이거 적분하면 x제곱에 0부터 n까지 해서 답은 n제곱이 됩니다. 자, fx가 있는데, 1부터, 0부터 1까지 x 추가하고 둘러싸인 요 넓이가 3이고,
1부터 2까지를 X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4야. 요거를 쌤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하자. FX식이 그냥 이렇게 있어.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2가 있으면 요 넓이가 3이고 4라 있다. 잘 봐라. 넓이가 3이고 4라 있네.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은 3, 1부터 2까지의 정적분은 4, 근데 요렇게 쓸 거야. 요렇게 표현이 되면 실제는 이런 그림인데 쌤 표현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아. 다시 요 넓이는 3이고 요 넓이가 4야. 자, 그거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은 3, 1부터 2까지 정적분은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앞으로 쌤이 이렇게 표현할 거야. 0부터 1까지는 3,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4. 그럼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 풀이 들어갈 거야. 여기 F가 있어. 0부터 2까지는 정적분 1이야. 0에서부터 2까지는 정적분이 1이야. 1. 파란 거는 정적분이 1이야. 1. 다시 1부터 3까지, 1에서부터 요 3까지, 요 빨간 거 사이는 1에서부터 3까지, 요 빨간 거 사이는 정적분이 2야. 요건 정적분이 2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이 실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실제 그래프는. 그 다음 1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 3이야. 요만큼의 정적분이 3이야. 3. 요만큼의 정적분이 3이야. 그럼 파란 거 정적분이 아까 얼마나 했나? 파란 거끼리 정적분은 1이라고 했잖아. 근데 파란 거 안에 요만큼의 정적분이 3이니까 요쪽 부분은 정적분이, 그렇지, 이 정적분이 마이너스이다. 됐지? 0부터 3까지 정적분이 얼마인가? 이렇게. 0부터 3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2까지 정적분은 빨간 정적분이 2잖아, 2. 그 다음 0부터 1까지 정적분은 마이너스 2.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정적분은 0이 된다. 뭐, 요런 건 요런 식으로 정리해준대. 94. 자, 위에 있는 식으로 쌤이 문제를 다시 적을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fx dx. 빼기 3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3에서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해도 같다는 거 알겠지? 그럼 이 정적분이 0이 되더라. 변수 y를 y로 적분하는 것을 그냥 x로 x로 적분한다. 왜냐하면 1과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고칠게. 3부터 1을 1부터 3으로 고칠 거예요.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겠지. 그러면 이제 봐.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서 1까지 다시 3까지 그러면서 a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x dx 요거의 정적분의 결과가 0이 되더라. 됐죠? 그럼 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를 정적분하면 0이 될까 이 말이잖아. 어디까지? 마이너스 2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를 사실은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그냥 억지로 내야.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정리하자. 요까지를 정리할 수 있나 물은 거로 그런 문제로 그냥 생각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이 0이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0이 되지.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 여기서 요까지 정적분도 0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정적분해도 0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넓이가 똑같이 돼버립니다.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치는 거를 묻는 거야. 사실은 알겠지? 마이너스만 0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마이너스 1을 그냥 답을 한 거야. 실제는 이렇게 문제는 문제가 안 돼. 자, 요거는 책에는 요 과정을 안 쓰는데 이제 요 과정을 정리를 하자. 자, 이게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있네. 오늘 배웠던 것 중에 a부터 x까지 ft dt 이런 거 있었지. 그럼 그거는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거 있었잖아. a부터 x까지 ft dt 아까 했던 거. 아까 뭐 했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자, 요거는 미분을 해 주면 변수만 x로 바꾼 fx가 되더라. 요거 했잖아. 요거는 배웠지만 x부터 x 플러스 이러니까 이 식이 다르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식만 미분하면 fx다 그거야. 그럼 다르게 생기면 쓰면 안 돼. 이 a는 상수라고 했지. 상수. 이 a 자리에는 아무 숫자가 와도 관계없어. a 자리에는 아무 숫자가 와도 관계없어. 근데 숫자가 왔다는 뜻이야. 그 숫자부터 x까지를 정적분한 식을 x로 미분을 해주면 fx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건 왜 이런가 한번 봐봐. small f를 자, 요 파란식을 다시 쓰면 small f를 적분을 해야 되겠네. 거기다가 위껏 거기다가 아래껏 집은 이게 바로 이 파란식이잖아. 그거를 미분한다 이 말이잖아. 좌변이. 그지? 그럼 이걸 미분하면 이 식은 그대로 fx가 되겠네. 이거는 숫자니까 없어진 거야. 0으로. 그래서 이 식이 fx가 된다.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바로 공식같이 생각해야 돼. 이렇게 자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바로 fx 들어가야 돼. 바로 fx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닐 때는 이제 해준 거 되지 뭐. 이 식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f의 x 플러스 1의 f의 x 1하고 같은 말이죠. 그게 x제곱이었다 이 말이잖아. 그게 x제곱.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생기면 일단 미분을 해야 돼. 이렇게 생긴 식은 일단은 미분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좌변 fx 플러스 1 미분하면 f의 x 플러스 1. 자, 성미분이지. x 플러스 1을 미분해봤자 1. 곱하나만 하지. 빼기. 요거를 미분하면 fx. 이렇게. 이게 좌변 미분이야. 자, 그놈이 2x다. 아까하고 식이 봐 다르지, 그지? 아, 그죠? 그, 요런 게 아닐 때는 지금 해도 요런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요런 방식. 요런 방식으로 라지 f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시켜놓고, 그거를 양변을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밑에 있는 최종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자, 여기서 어디까지가 중요한 거냐, 밑에 답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 식을 요렇게 변형시키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야. 여기서 의미 중요하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계산이 조금 하기가 힘들어. 도대체 뭐, 이거 어떻게 풀어라는 거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 이 뒤줄이 정말 좋은데. 내한테 절대 안 보여. 자도 모른다. 그냥 다음에 요 줄 뒤로 가려줘. 재민이하고 둘이 따라앉아. fx 식도 없고, 그지? 그냥 y equal fx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 말이 하나 있어. 다음 수라니. 그럼 f는 뭐 1차거나 2차거나 3차거나 이런 함수단 말이야. 자, 만약에 f가 1차라고 해봐. 1차. 몇 차인지 몰라. f가 1차면 fx가 이렇게 생겼겠지.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ax 플러스 1 더하기 b. 거기서 fx ax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ax, ax 1차항이 없어져서 1차식이 될 수가 없지.
x가 1차식은 아니야, 1차식. 그러면 이제 fx가 이제 2차라고 하면 ax 제곱 bx 더하기 c 뭐 요런 관계가 있을 거야. 자, 그거를 집어넣자.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 bx 플러스 1 더하기 c, 요게 fx 플러스 1. 자, 빼기 fx는 ax 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자, 그걸 빼면 ax 제곱 없어지겠지, 2ax 더하기 a. 자, bx도 없어지겠지, 그럼 더하기 b, c도 없어지겠네.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 해서 문제에서 2x가 되더라 이 말이야. 이게 2x가 되더라. 그럼 a는 1이겠네. 2x니까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이래요. 자, 해서 이 fx식을 바로 y equal x인 이런 식입니다. a가 1이고 x 마이너스 1,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 이제 식 다 아니까 적분만 해주면 돼. 2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응? 2차가 아닐 수도 있다고? 1차는 될 수가 없지. 요걸 해야지. 요식에 따면 요식에. 요식에 x 플러스 1 집어넣고 1차일 때는 안 되잖아, 이게. 그럼 3차는 하면 안 돼요. 3차는 안 되지. 3차를, 그럼 3차는 없어지고 2차부터 나겠지.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는 요식을 2차 이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696. 함수 fx가 이럴 때 정적분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이 문제가 중요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고 요 문제를 통해서 요런 형태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다 똑같아 뒤에 거는. 자, 지금 뭘 하라고 했냐면, 뭘 하라고 했냐면 fx식이 있어. fx식이 fx식이 있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의 식이 있어. 아, 발이 시려봐. 발이 잘 알아. 응? 잉크 쏟아가 양말도 다 버리고 손발에 승부포 되게 저거 옮겨. 잉크 바닥에 다 떨어져. 다 땅으로 와서 시끄럽다. 저거 옮기는데 잉크가 질질 새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까고 꽃도 답이 없대. 자,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 식이 달라, 그지? 이해되나? 지금까지는 막 이게 식이 한식에 대해서 했다. 식이 하나의 식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정적분을 해야 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정적분을 해야 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정적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즉, 음수일 때지. 요 때랑 0에서부터 2까지일 때 식이 다르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 적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했다. 잘라서 할 수 있다 했지. 마이너스 2부터, 자, 내가 정적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를 정적분 하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 데나 잘라서 해도 돼,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정적분하고 0에서 2까지의 정적분을 해서 두 개를 더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경계를 값을 기준해서 함수 식이 서로 다를 때는. 그럼 보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를 생각할 때 음수니까 위의 식을 생각해야 돼. 위의 식. 이때는 뭐가 fx냐면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요게 fx가 되는 거야. 요거를 접근해야 돼. 그 다음 0부터 2는 양수니까 밑에 식이지, 밑에 식. 이때는 1 빼기 2x 요거를 정적분해서 그 두 개를 더해주면 이 전체의 정적분이 됩니다. 자, 계산은 지금 다 생각할게. 이것도 식이 다르잖아, 식이. 이 fx는 0부터 1이냐 1부터 2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적분 구간이 0부터 2가 돼 있잖아.
그럼 적분 구간을 잘라줘야지. 인테그랄 0부터 1일 때 하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로 잘라주면 0부터 1일 때는 위의 식이잖아요. 위의 식. 그럼 이때는 x제곱 요게 적분이 되는 거. 그 다음 1부터 2일 때는 밑의 식이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 부분이 정적분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정적분 된다. 됐죠? 아니 요게 fx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기는 fx가 아니고 xfx에 대한 정적분을 구하라 했으니까 x를 곱해줘야지. 그럼 앞에 건 이제 x3승을 적분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적분을 하고. 지금 풀고 있는 이게 그 저 아래 주말까지 풀으라 했던 프린터 그거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토요일날 검사한다. 1차 검사 안 되시면 알지? 저 60cm 자 알지? 응? 이번 주는 못 쟀다. 이번 주는 안 쟀다. 이번 주는 가도 그 문제만 나 풀면 돼. 아까 전에 저 낮에 영상 하나 올려놨지. 거기 앞에 아마 부정적분 거 그거 저 아빠 아들 수업했던 거. 자 함수 fx는 자 이것도 봐. 이 함수도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가 다르기 때문에 k는 1보다 작은 수니까 k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로 나눠줘. 이제 나눠서 하는 거 이해됐지? 그게 지금 계속 같은 유행이야. 그 다음 699번 자, 이것도 확실히 이해해야 될 때 이거를 잘 몰라버리면 뭐 그래프를 그려서 나온다든가 이럴 때 또 막 헤맬 수 있어. 지금은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또 안 한 것 같은데 실제로 fx가 아니고fx-1 이렇게 할 때는 자 요거를 잘 이용을 해야 돼. 자 여기에 fx식이 있어요. fx식 식으로도 이렇게 나와있다. 식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fx가 아니고 이 식에 대해서 해야 돼. 이 식에 대해서. fx-1은 fx- 이 식은 fx를 x 대신에 x-1을 넣은 식이 이 식이잖아. 그치? 그럼 거꾸로 이 식을 fx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되잖아.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fx 이렇게 되잖아.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다는 말은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말이지.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버리면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 이거 두 개는 다른 그래프예요. 그지? 그런데 요 그래프를 x 대신 x 플러스 1을 넣어버리면 이 그래프가 되잖아. 그 말은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된다. 자, 왼쪽으로 1만큼 착 당긴 거야. 그지? 그래프를 왼쪽으로 1만큼 탁 당겼어. 자, 내가 이 fx를 적분을 이용할 거야. fx 적분을. 그럼 그래프를 1만큼 왼쪽으로 당겼다는 말이잖아. 그럼 그래프만 당기면 되는 게 아니고 적분 구간도 같이 와버리면 되잖아. 적분 구간도 같이 왼쪽으로 1만큼 당겨버려요. 그럼 1부터 3이던 것이 뭘로 바뀌어? 0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되죠. 지금 요 상태의 그림을 오른쪽으로 1만큼 당겨버리면 그게 이 상태의 그림이 돼요. 그래서 1부터 3까지 요거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그게 fx가 되니까 fx식에서 볼 때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었다는 것은 마이너스 1만큼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잖아.
그래프를 왼쪽으로 1만큼 당겼으니까 적분 적분 구간도 같이 1만큼 당깁니다. 그래서 1부터 3이던 것이 0부터 1로 0부터 2로 이렇게 바뀌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fx로 푸는 게 좋아. 평행 이동된 상태로. 자, 그러면 fx는 이제 위에 깨끗하게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린단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자, 0부터 1까지를 해야 돼. 1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0부터 1인데 1은 위에 거잖아. 그래서 0부터 1일 때는 식이 x제곱이 돼요. 자, 1부터 2일 때는 1보다 큰 밑에 식이니까 이때는 2x-1을 정적분 해줍니다. 700번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A가 들어가서 그냥 계산 조금 더 해라 이 말이야. 똑같은 거에 잘라서 하는 거. 701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먼저 f0은 0이고 f0은 0이고 f'x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f'이 있으면 우리 적분하면 fx 구할 수 있잖아. x 더하기 c1 그 다음에 3분의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2 요건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자, 먼저 F0은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잖아, 그지? F0은. 그런데 문제에 무슨 말이 있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잖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 그럼 연속은 계속 못 따지는 건데,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 값이 같다. 그게 연속이잖아. 그럼 좌극한부터 봤어. 요식에서 X가 0으로 가게 되면 좌극한은 C1. 그 다음 우극하는 요식에서 x가 0으로 갈 테니까 c2. 자, 그게 f0과 같으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c1, c2가 0이 된다는 것을 찾아내. 연속이라는 요 말로부터. c1, c2가 0이나, 여기 0이네, 0이네. 날렸다, 바로. 이게 바로 fx식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요거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정적분하라 했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과 0부터 1까지 정적분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고 0보다 클 때는 이렇고. 됐죠? 지금 계속 했는 게 뭐라고?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른 거야, 그지? 범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간을 잘라서 그 결과를 알아봤다.